자, 한장 하나 탁 올려가지고. 자, 뜬금없이 쏨님께서 200개 선물해 주시면서 저에게는 6084번째 팬클럽이 되어주셨고 반야원 사장님께는 또 중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셨고 네. 예, 그리고 1kg 주문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자, 예. 드디어 10주 동안의 그 여정이 모두 끝나고 결승 한번 왔는데 시원하게 예. 텐션 한번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교육이님, KC님도 아니, 저는 서브리그로 남겠습니다. 네. 서브리그로 남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에? 그러니까 네. ASL 메이저리그로 가고 이제 네. 계속해서 저는 이제 꾸준하게 이어지는 네. 선수들에게 계속 뛸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자. 아직 그 예, 예. 제가 유도를 거의 뭐 한 번도 안 했죠. 예. 네. 네. 어, 애당하잖아요. 예, 예, 예. 예. 근데 결승이고 한데 그러니까 또 형이, 나보다 더 하는 것 같아. 고마워요. 예, 케이시 형님 또 고생하셨는데 여러분들 네, 10주간, 결승이니까 10주간 결승만큼은 아, 또 한 번씩 이럴 때 유도 안 하면 언제 보겠습니까? 네. 예, 예. KPGA 투어부터요. 교육이님 그런 최소한 나이 30대 후반. 예. 네. 일단 서플라이 지어주고 있는 예. 네. 그렇습니다. 12시고요. 예. 네. 올라갑니다. 오버로드. 예. 네. 세로로. 아, 30대 초반이세요? 적어도 30대. 조금 틀렸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뒷고기 먹방 8시 이후부터 저희 이제 방종 이게 뭐야? 아, 태경이 오! 용이 어서 와라. 아, 김태경 선수 진짜? 내 동생 용이 어서 와라. 찐? 예, 맞습니다. 오, 김태경 선수! 아이디가 용이가 맞죠. 아, 야, 아, 이게 우리 용이가 예. 용이 승천하셨습니다, 여기서. 방금 몇 개 쌌나요? 829. 829요? 저 친구 실수로 쌌네요. 실수로 올라가가지고 저기 위로 스크롤 돼 가지고. 아, 우리 용이 아, 진무기 형이 유도해서 쏩니다. 용이 고맙다. 아, 김태경 선수 대하니까 그 김태경 선수가 쏜 기념에 천기누설 하나. 예. 여러분 다음 시즌 결승은 오프입니다. 오, 예, 여러분이 많은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아 수염 양말님 333개 종최계 6086번째 많이 현장에 와주세요. 사보. 내 종최와 종최 합쳐서 오프라인 결승으로 파이널 스테이 종최 파이널 데이. 네. 여러분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시즌 예, 예, 예. 아프리카 TV에서 또 이 서수길 대표님과 정찬영 대표님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가지고 오프라인에 저도 한번 진짜 입장권 발행이 아직 몰라요. 하여튼 결정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프라인 하게 되면 그 여자 종족 최강전 레이디스 종족 최강전 끝나고 나서 하니까 BJ들이 네. 거의 한 140명 정도가 모이겠네요. 네. 예, 축제가 예, 되지 않을까. 수염 양말 이야 아, 종체계 아까 또 방금 쏘셨는데 예예예 예, 예. 자 일단 그 게임 내용을 네, 조금만 어, 죄송합니다 본분을 미안합니다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예. 일단 빌드 설명해드릴게요. 배럭 예, 예, 더블 예. 시작했고 무난했어요. 그리고 예, 예. 저그는 11풀 앞마당입니다. 11풀 네. 앞마당 일단 선배럭스 조금 의식했고요. 네. 죄송해요 여러분들. 아 정말 무조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때 진정세가 네. 아니면 무조건 안 합니다. 네, 저렇게 생각 없는 사람 아니고요. 네, 그때 그런 조건, 전제 조건 아예. 자, 네. 일단은 오, 정글링으로 정찰 SCV도 빨리 끊었고 좀 기분이 지금 괜찮죠. 그리고 산마린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 아! 위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어, 잠깐만요. 어, 이거 하나 더 잡혀요. 네. 아니, SCV가 가로막아. 피해를 이미 많이 받았어요. 피해를.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피해를 이미 많이 받았고 아직도 위기가 끝난 게 아니긴 해요. 예. 자정글링 남아 있고 저 한 대 톡 톡. 톡. 추가 정글링이 네.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그리고 자 컨트롤 해줘야 되는 이용호 선수요. 이용호 선수 피해 입고 있어요. 피해 많이 봅니다. 자 벙커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네 정글링 HP가 좀 빠져있긴 한데 원마린 자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예. 박상현 선수가 6저글링 이후에 드론을 좀 확보를 좀 했기 때문에 추가 위협이 추가 위협이 이미 한 10저글링 도착했었어요. 쭉쭉 찍었으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SCV가 뒤늦게 저글링을 찍은 거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 예. 어, 아 이거 잠깐만 끝나겠는데요? 저 끝나겠다고요? 빈벙커일 텐데 빈벙커 어어? 못 들어가게 막아버린다면은 자 저글링 추가로 올라가는데 빈벙커로 자 못 들어가게 막아버린다면 자 SB 스크럼 SB 스크럼 예 박상현 선수의 저글링이 날카로움이 좀 빛을 발했고요. 물이... 자 아직 못 들어갔어요 네, 무리를 하지 않으면서 어 근데 이용호 선수의 어어 야 수비 우와 막았어. 와 이거 박수 한번 칠게요. 아 그래 알았어요. 이거 막았어. 아니 이거 블로킹이 정말 미쳤습니다. 방금 블로킹이 정말 미쳤었고
이러면은 조금 그 테란한테 희망이 좀 생겼어. 왜냐면 저거가 드론 확보를 조금 이제 욕심이 나다 보니까 마린을 많이 잡았잖아. 그렇다 보니까 욕심을 좀 냈어요. 예, 방금 예. 이영호 경기력 안 좋다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저글링 발업까지 예. 찍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앞마당 드론 숫자 보시면은 4마리, 4마리죠. 예. 가스통 3마리 붙이면 몇 마리입니까? 한 마리예요. 한 마리 나와요. 한 마리? 앞마당 드론 숫자 그리고 상황 살펴볼까? 예, 앞마당 드론 숫자 한 마리, 두 마리? 이거 운영 안 됩니다. 이거는 거의 그렇죠. 올인 냄새가 강하게 풍기는 그러니까 그걸 막아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SCB가 스캔 없이 스파이어와 드론 숫자 다 파악했어요. 이러면 스캔 안 달고 최적화 땡깁니다. 이영호 선수는 그러니까 저는 뭘 느꼈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영호 선수가 선수 생활하면서 100만 번은 당했을걸요? 아 그렇죠. 근데 이거 방금 진짜로 박상훈 선수가 아슬아슬했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아니었다면 예, 예. 당황 아 막말로 거의 지쳐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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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상하지 않은 느낌이 됐었어요. 왜냐면 그 추가 저글링을 막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되게 침착하게 잘 막았고 마지막 예, 예. 디펜스가 조금 약간 인상적이었긴 했어요. 확실히 예. 반면에 예, 박상훈 선수는 잡았 까지 했을 거예요. 그렇죠. 어? 잡았드. 나이스. 그 저거 예, 팀은 예. 약간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예. 자, 일단 와, 이것도 또 컨트롤. 오, 예. 또 그 컨트롤. 그래도 한 마리 일단은 예. 이 와중에 박상현 선수는 거의 올인 약간 느낌이 지금 나는 운영이에요. 앞마당 지금 미날 보시면 두 마리 캐나요? 거의 예. 두 마리. 요거는 오버로드 찍고 투 해처리해서 뮤탈 찍으면 미날 세이브가 안 돼요. 그 말은 해처리를 못 늘린다라는 건데 그렇다는 건 피해를 줘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생기는 거죠. 저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근데 터렛 공사, 터렛 도배 들어가기 시작할 거고 네. 그래도, 어? 예, 예. 그래도요. 그래도 예, 예. 아웃사이더 맵 자체가요. 예, 예. 그래도 빈틈이 다른 맵에 비해서는 조금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약간 개방형이기 때문에 그 틈을 잘 노려야 돼요. 네. 반대로 이용 선수는 진짜 열심히 잘 막아야 되고요. 일단은 막으면은 예. 네네네. 분위기가 좋은 건 사실이고. 아 근데 확실히 저거가 많이 가나네요. 저 어 자 잠깐만요. 이거 설마 오 퀸즈네스트. 야 이거 판단 약간 이거 판단이 이런 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이게 변수가 된다고요? 물음표. 이게 아니, 지금 5뮤탈 찍고 6뮤탈 추가 뮤탈까지 하면 6뮤 정도에서 퀸즈네스트 올렸거든요. 근데 테란이 지금 그걸 이용한 거예요. 테란이 무조건 닭수비할 거다. 그리고 스캔이 느리다. 체크를 하고 왜냐면 테란 입장에서 지금 뭡니까? 드론 숫자 봤잖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터렛만 그냥 20개, 30개 때려박으면 그러면 끝난다. 막으면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그 틈을 이용해서 그 심리를 이용해서 팩토리가 늦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난한 상황에서 하이브를 빠르게 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이거 굉장히 위험한 투자 아닙니까? 네. 위험한 와. 투자죠. 예. 그래서 지금 뮤탈리스크 보면은 뮤탈리스크 몇 마리죠? 지금 한 6마리 되나요? 어. 굉장히 적은 숫자. 적은 숫자로 굉장히 적은 숫자로 일단은 약간 의도를 조금 숨기고 있어요. 자 그리고 히드라 리스크 대 네? 이거 히드라 럴커 타이밍까지만 만약에 럴커가 정면 입구까지만 잡아내면 이거 진짜 모르는 경기 되는 거예요. 네. 의심이 많은 이영호 선수 아닌가요? 네네네. 여기서 변수를 만들려면 네. 뭘까? 스캔을 달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스캔만 딱 달리면요. 탱크를 무조건적으로 찍어줘야 돼요. 탱크 찍어줘. 그러니까 럴커라는 전제 하에는. 예, 끊어먹기. 자, 머리 소수 줄여주고 있는 박상현 선수. 자, 이영호 선수 스캔 에너지 한 번이라도 썼나요? 스캔? 떨어지는 소리는 안 났어요. 그렇죠. 스캔 소리 안 났거든요. 예, 예. 아, 지금 어디 썼죠? 자, 여기? 앞마당에 한번 썼고 멀티에 한번 썼고. 근데 이게 예, 조금 애매해요. 예, 네.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마린 메딕이 진출을 만약에 하면은 다행인데 일단은 자 움직임이 좀 할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예, 할 것 같죠? 움직일 듯한 기세.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탱크를 예? 찍어야 돼요. 이 빌드한테는 탱크를 찍습니다. 바로 애도운 날죠. 팩토리 다네요. 예. 보통 이용 선수의 예, 예. 그 자주 하는 투스타 플레이 안 나옵니다. 예. 무조건 탱크가 기반이 돼야 되는. 그런 그 대응법이 지금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박상현 선수도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심리전을 이용한 예, 맞아요. 심리를 이용한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이 끊어먹기 박상현 선수. 예, 저그 입장에서는 정말로 외줄타기예요. 지금 노성큰으로 하고 있죠. 거의 성큰도 뭐 하나 많으면 하나 받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예. 요거는 테란의 그 입구를 조여야 좋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럴커 갔다가요. 그래야 디파일러가 바로 와주니까. 근데 조여지지 않을 듯한 이용호 선수의 병력의 그래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마린 메딕 예. 조여지지 않기 위해서. 자 하지만 그거를 또 극복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뮤탈리스크 컨트롤이죠. 자 지금 10뮤탈
예. 공일업 그리고 공밑 공일업이다. 이거는 진짜 그리고 퇴가 그냥 완전 올인이야. 완전 올인. 그 예전에 그 유진우 선수가 CBD에서 한번 보여줬었어요. 아, 맞아요. 예, 맞아요. 기억나시죠? 12시 유진우, 9시 이용호였거든요. 자, 그래서 러커볼 뒤로 자, 빠지고 있는 이용호 선수 명령. 공일업이 돼 있기 때문에 뮤탈리스의 그 침도 아프죠. 컨싸움. 자, 일단은 먹었습니다. 일단은 예. 먹었어요. 이것도 커요. 의미하는 바가 명령을 잡아먹고 있는 박상현 선수. 이렇게 예, 되면은 지금 디파일러 마운드가 아마 반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벌써 완성됐어요. 자, 디파일러 나온다는 얘기고요. 자, 이거 지금 디파일러가 만약에 꼬불대는 게 한 마리 온다면요. 아, 뮤탈리스가 뮤탈리스가 유지돼야 돼요. 다섯 마리 뮤탈이 다 죽어버리면요. 예, 뭐가 예. 문제냐. 앞마당이 들었을 경우, 앞마당을 들었을 경우에도 드랍십에 대한 내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 자, 지금 외줄타기 네. 초이있게 들어가고 있는 두 선수. 자, 박상현 뒤를 약간 물러서면서 공격을 합니다. 아, 진짜 치열합니다. 줄다리기 정말 치열합니다. 정말 공방, 예, 공방전. 진짜 이거 자리 잡기? 숨 막히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어떻게든 디파 전에 최대한 전진을 많이 하려는 디파일러 올라오고 있어요. 예, 이영우냐. 예. 어떻게든 디파 올 때까지 최대한 입구 쪽에 가까우려고 있는 그렇죠. 박상현이냐. 최대한 좁히려고 하는데 조금씩 고개를 내밀고 있는 이영우 선수입니다. 예, 디파일러 왔어요. 디파일러 왔어요. 숨 막히는 상황입니다. 숨 예. 막히는 상황. 자, 컨슈머업. 컨슈머업. 컨슘. 바시락 바시락. 아! 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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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다크존 후 들어와줘. 전진. 아! 다크존. 아! 긁혔어요. 긁히고 시즈모트 풀고 뒤로 한 걸음 이영호 선수. 자, 이러고 예. 박상현 선수는 지금 뮤탈리스크나 럴코 더 추가해서 올 거거든요. 예. 자, 구름다리가 놔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탱크를 지금 많이 쌓았잖아요. 세대 이빌드한테 빠벳 그리고 무조건 탱크 많이 섞어야 된다 했잖아요. 예예예. 예, 예, 예. 이 탱크가 은연중에 때리는 그 스플래시도 굉장한 데미지예요. 예. 박상현은 뮤탈 더 찍었죠. 아까 4기 5개에서 더 찍었어요. 뮤탈 유지하려는 거고요. 자, 탱크 잡아먹기 뮤탈리스크. 와, 정말 유연하죠. 와, 박상현 예. 플레이 보면은 예예예예 예, 예. 플레이 보시면은 진짜 유연해요. 투회 처리해서 모든 걸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 지금 막 두꺼머니 말도 안 되는 투회 처리. 예, 투회 처리예요. 세상에. 생산건물 두 개에서 지금 이거를 해낸다. 지금 드론이 예. 뮤탈 갔다가 저글링 갔다가 럴코 갔다가 디파 갔다가 이렇게 가난한데 이게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자, 럴코 추가하면서 다시 한번 수업 치고 전진 한 번 더. 근데 이거 벙커로 벙커 파이어맨 근데 데미지가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있어요. 그 예, 벙커에서 예, 예. 예. 그래서 위에 파이어맷이 불 껴졌어요. 자, 이거 만약에 럴코가 두세 개가 더 도착한다면 예, 다시 한 불 꼈고요. 파이어맨 디피시브. 와, 디피시브 버텼어. 자, 수업 없나요? 수업 다크 수업이 안 쳐지고 자, 여기 죽었어요. 럴코. 와, 지금 여기서 몇 번째 지금 피 터지는 혈투를 하고 있습니다. 다크 수업이 한번 꺼쳤어요. 근데 이게 지금 베슬이랑 탱크가 하나하나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죠. 예, 테라한테 힘이 좀 실리고요. 진짜 미친듯이 몰아치고 있는 박상현 선수. 파이어맨 쓰러지지 않고 있는 이영호 선수입니다. 파이어맨 세 마리 추가. 러커 죽습니다. 이야, 미치겠... 진짜 너무 잘하는데 두 선수. 아, 지금 럴코가 한 3마리 정도 막 그 정도만 있었어도 앞마당 최소 들게는 했었어야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 진짜 잘하죠 두 선수 다. 이게 결승입니다. 이게 박상현 짭짜고 이게 이영호고. 그 박상현 선수 입장에서 진짜 0.1% 아니 조금씩 진짜, 부족하고 조금씩. 이게 2호가 아니면 쓰러져 100번 쓰러져 나갔습니다. 근데 이거 버텨내네요. 스팀 벙커까지 그 와중에 또 와 날개짓이. 와 이래디 빼는 게 좀 늦었어요. 힘이 빠졌습니다. 네, 피가 많이 빠졌어요. 지금 박상현 선수는요 럴코가 지금 시급합니다. 럴코 숫자가 시급해요. 박상현 선수 이거 나왔어요. 제 이영호 멀티킬! 와, 두 선수 모두에게. 네. 이거 진짜 잘했어요. 아. 박상현 선수의 심리전이 되게 굉장히 그 돋보이는 예. 그런 장면이었고, 박상현 선수가 이게 게임이 좀 많이 가난했어가지고,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게 박상현 선수에게 조금만 더 그 드론 숫자가 조금만 더 많았다면. 예. 아, 조금 더 많은 럴코 럴코 숫자가 확보가 됐을 것이고, 이게 진짜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싸움이었거든요. 아니, 박상현도 너무 잘했어요. 박상현 선수도 정말 잘한 게 네. 이제 상황이 좀 약간 불리한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영호 선수의 심리를 파악해서 털에
토레스 이제 과투자 할 거를 예상을 하고 예. 비탈리스크 소수 찍은 다음에 바로 퀸즈네스 하이브 딱 디파일러를 넣고 요거까지 완벽한 그림을 그려놨는데 아 이용호 선수의 상황도 약간 좋았고요. 예. 그 이용호 선수의 대처가 예, 정말 교과서적인 대처 보여주면서 진짜 아슬아슬하게 예, 막혀지네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 예. 저그들이 막 투에 처리 가지고 뭐 활개치고 있고 아, 투가스 예. 이러고 있어요 저그들이. 저그들이 확실히 그 변신을 예. 좀 많이 하고 그래서 무서워요. 유연한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체제 변화. 맞아요. 그래서 요새 무섭습니다. 예. 뭐 할지 모르니까. 예. 와 근데 진짜. 외줄타기였네요. 정말. 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예.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팬가입도 많이 해주시고 추천도 많이 눌러주시고 이렇게 재미있는 종족 최강전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시즌에는 이러한 자리를 우리가 실제 현장에 모여서 같이 진짜 손에 땀을 쥐면서 하나 이거... 둘 셋 뭐 누구 화이팅 이런 거. 아 이거 오프라인으로 보면 이거 진짜 이거 역대급 나오겠는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같은 날 내종체 결승과 남종체 결승을 같이 하니까 진짜 예. 종족 최강전 파이널 축제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우리 그 여성 팬 아, 아. 종체계 수염양 말림 종체계 303개 제제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제 아, 이거 사진이랑 똑같지. 고맙습니다. 아, 너무 예. 감사합니다. 벌써 999개나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되죠. 예. 여러분께서 많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염 양말님 예. 고맙습니다. 예, 언제나 아. 재미나요?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는 웅진저구 두 명 남았네요. 찰떡님께서 생축계. 아유 고맙습니다. 생축계 감사합니다. 내일 생신. 내일이 생일인데. 생일이시랍니다. 생일. 예, 우리 아유. 캐스터님. 예. 반열 맛있나요? 두 마라만 잔소리 얼마나 맛있게요. 내일 또 생일이셔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제가 뭐 대놓고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내일이 생일이라서 이번 주는 생일 주간입니다. 생일 주간을 선포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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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신 아니고 생일이라고 합시다. 근데 예. 딱 마침 생일날 또 이제 방송 결승까지 딱 있긴 하네. 내가 우리 엄마가 그러려고 낳았나? 그 날짜에? 이거 아니거든요. 조금 이거 그림 크게 그리셨네, 우리 형님. 아, 내 생일이 12월 예. 31일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1월 달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1월 생일인 사람 앞에서. 예, 아이고, 앨런서.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자, 예, 또 유튜브 KCMTV 구독자가 2만 명이 넘어가지고 이제 네. 조금씩 방바닥에 따끈따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또 유튜브 KCMTV도 구독 눌러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인조인간 18호님도 10개로 팬가입. 예, 종차전이 재밌다고 하니까 이제 팬가입도 많이 늘고 있어요. 진짜 1kg 주시나? 예, 요거. 여기다가 딱 그냥 200개 쏘시면은 예, 팬가입. 팬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또 그 남자 종족 최강전 2020 예. 2020 시즌 1 마지막 카카로토님도 결승전인데 쏟아 부어주시네요. 예. 아 요즘 진짜 다들 힘드실 텐데 팬가입도 해주세요. 그 소중한 예. 여러분의 어떤 돈을 이렇게 저에게 선물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아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에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건 그렇고 자 이제 내가 왜 시계를 봤냐면 네. 방송 시작한 지 40분 우리 야키님 타로 야키님께서 예. 우리 느느 형님 드느느 님께서도 제 생일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예. 고맙습니다. 예. 하지만 전 아시잖아요. 이렇게 네. 별풍선이 터지고 있습니다만은 또 본분이 있기 때문에 예, 계속 하세요. 계속 하실 거 하시고 저는 할 것도 하겠습니다. 더가우스로 가서 이제는 이영호 선수가 김민철 김명훈을 뽑아내야 돼요. 김민철을 먼저 뽑을까 김명훈 이거 정말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고 일단 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영호 선수가 김명훈 선수에게 상대 전적 4-1로 앞서가고요. 네. 김민철 선수에게는 3-2로 뒤지고 있습니다. 오호. 그러면 비교적 조금 더 성적이 조금 더 자신이 있는 김명훈 선수를. 예. 왜냐면 그 만약에 잡아냈을 경우에는 예. 이제 김민철 선수 혼자 남았는데 그 셋 중에 한 명 못 이기겠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지난주에 올킬 상금을 빼드셨더만요.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그럼 더 가우스로 가서 맵 선택과 네. 어떤 선수를 지명하는지 너 나와 데이 확인해. 네. 아이고 베아트리체님 200kg 602번째 1kg도 주문 오늘 뭐야 고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다들. 에스컬레이드 김민철인데요 김명훈을 대장으로 남겼어요. 야 김민철 선수를 에스컬레이드에서 골랐다 라는 건요. 예, 예. 네. 일단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에스컬레이드 약간 테라니 저그를 상대할 때 그래도 괜찮은 맵이에요. 예. 남은 맵 중에
에스컬레이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좋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로운 어쩌면 전적상으로는요. 예, 예. 전적상으로 조금 더 까다로운 김민철을 조금 더 좋은 맵에서 먼저 지목을 한 게 아닌가. 아, 네, 쉽긴 하네요. 좋은, 그러니까 조금 더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네. 좋은 맵에서 최대한 좋은 맵에서 이해, 뭐 이해가 됩니다. 그런 선택은 그거는 그것은 적 무엇을 네네. 말하느냐? 내가 김민철까지만 잘라주면은 사실상 나머지 우리 동료 이재호도 네. 있고 이런데 이야 청계 오랜만에 보다. 고맙습니다. 저 커피 한 번만 마실게요. 아, 예, 아, 먹어도 돼. 뭐 두 번 마셔도 돼요. 자. 빗선이님, 아, 또 저하고 옛날부터 그 예전에 오프로 저희가 이제 종채전 어? 2015년 시 그때도 오셔가지고 어, 아 빗선이. 우리 써니님 또 326개 또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서운하네요 형님. 뭐가요? 제 건 왜 안 주시죠? 뭐요? 어, 이야, 종채전 빗선이님 최진. 여기 있잖아요. 아직 주려고 그랬는데 아 이거 나오면 네. 아 저분이 이제 그랬는데 옛날부터 직관도 많이 오시고 아.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별리사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네, 고맙습니다. 이야 또 삼성 이것도 뭐야? 예, 고맙습니다. 빗선이님 잔풍이지 않을까요? 300 아, 저 1000개의 빌리트에서 감사합니다. 저 카메라 대수 예 쏘세요. 감사합니다. 그 빵빠리가 먼저 나왔어 너무 아우 막 터지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 피사님 또 다음 시즌 결승 때는 오프니까 꼭 오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아 2000개 다음 시즌에는 정말 오프라인이니까 예, 예. 예, 평소에 이제 보고 싶었던 선수들 그리고 예. 종족 최강전이 약간 그 ASL이랑 조금 더 다르게 의미가 다르죠. 선수들 입장에서도 약간 팀리그 느낌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분위기가 좋아요. 아. 약간 긴장감이 똑같은 긴장감이어도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약간 메뉴가 좀 다르죠. 서로 으쌰으쌰 짜장과 짬뽕 느낌. 예, 서로 으쌰으쌰 약간 이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정말 그 팀리그 단위 리그가 오프라인 예, 정말 꿀잼입니다. 예. 예. 아 지금 빗선이님이 쏘신 별풍선으로 하면은 뒷고기 한 10kg. 오, 아니, 5kg. 네네네. 네. 5kg 정도. 예. 뭐 근데 뭐 선택이죠. 자 본인이 네. 선택하시면 됩니다. 풍선거 화면에 네. 표시되면 헐 쏘는 맛 나는데? 아, 그 전자녀 이런 거. 뭐 채팅창이나 아, 근데, 뭐 이런 거. 아, 여러분 관전하는데 아, 아는데요. 제가 별풍 그러면 별풍선도 많이 받겠죠. 근데 여러분이 스타를 보시는데 또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전제 조건. 다음 시즌에 결승 오프라인으로 하루에 몰아서 레종체 종체를 다 하는데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로나 19가 진정되지 않으면은 예, 취소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준비 끝났답니다. 아 우리가 축제를 즐기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정말 끝 거의 끝의 대결이라 해도 어색하지 예. 않은 거의 정말 거의 그냥 레벨 그냥 99대 99의 대결 예. 아, 무관중은 한 거 의미가 없죠. 자 준비 끝났습니다. 오늘의 3경기 이영호 선수와 김민철 선수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